멋지시네요. 역시 매력적입니다. 그렇죠. 자, 마이크 잡아주시면 되겠고요. 아, 오늘 역대급의 의상입니다. 지금까지 입장한 여배우들 제가 쭉 봤는데, 아, 제가 보기에는 넘버원이 아닐까. 지금까지 1등이세요. 고맙습니다. 아, 의상도 정말 준비 많이 하셨는데, 아, 어떻습니까? 그 연기 이번에 악역을 통해서 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, 그 악역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떻습니까? 네. 아, 글쎄요. 네.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네. 분들이 드라마 속의 캐릭터를 네. 좋아해 주세요. 그러니까요. 올해 인형의 집이라는 드라마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. 맞아요. 덕분에 이 진주까지 그 아씨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. 다음에 또 멋진 연기 면신도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. 오늘 또 좋은 결과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포즈 한 번 더 재주시고 흔들어 주시면서 네, 한번 팬들에게 뒤태가 더 매력적이거든요. 한번 뒤로 돌아서 한번 포즈 한번 혹시 뒤로 돌아서 한 번만 해. 그렇죠. 이걸 이게 올라갈 겁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모실게요. 여배우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의상이 저렇게 허전한 거 입으면 큰일 납니다, 여러분들. 네, 자, 아, 예. 자, 이제 쭉 계속 별들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만나볼 분들은, 아, 이분들은, 우리 2018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를 이끌어주실 분들이신데요. 씨, 그리고 공서영 씨, 무대로 모십니다. 아, 또 에스코트를 해주시면서 함께, 아, 손을 꼭.